단해독에 제일 중요한 이 음식 꼭 드세요. 뭘까요? 힌트 있습니다. 아침마다 왜 하늘마을에서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십자가과 채소들, 케일 잎사귀 왜 나오는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특별히요. 간에 담석이 많이 축적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사실 위암도 유방암도 간암도 상고병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다 변비에서부터, 장 누수 증후군에서부터, 장이 줄줄 새는 증상에서부터 변비가 시작되어 가지고 대장이 폐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에 결석이 많이 생기고 요로 결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간에 담석이 많이 축적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담즙 분비도 잘 안 되고 혈색이 막 이렇게 약간 회색빛을 띠고 있는 분들 다 뭐냐면 해독기가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여과기 필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물론 간 해독하는 과정을 뭐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셔도 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해독과 영양이 충분한 음식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간 해독에 제일 중요한 이 음식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디톡스 합니다. 너도 나도. 매일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요새 또 현대인들이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먹는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라고 하는 영양학자들이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으로 만든 피자, 핫도그, 뭐 햄버거, 누드덕, 뭐 이런 파스타, 흰쌀로 만든, 흰밀가루로 만든. 왜 영양학자들이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그 좀 속된 표현으로 쓰레기 음식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이런 물질들의 이 발암 물질들이 있고 혈관을 폐색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런 음식들이 주식이기 때문에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음식들을 드시기 때문에 자꾸 해독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명 중에 하나, 세 명 중에 하나가 암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현대인들이 아주 치명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디톡스, 단식, 간헐적 단식 요새 난리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도움이 돼요. 그죠? 어떤 약도 내 몸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해독식을 하고 단식을 해봤더니 몸이 굉장히 피로도가 빨리 회복이 되면서 젖산, 피부르산이 여러분의 혈관에 축적되어 있는 젖산과 피부르산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이제는 굉장히 말짱해지면서 건강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 무엇이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liver, detox is the 간도 역시 뭐예요? 간도? 해독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대로 디톡스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디톡스 프로그램 없이도 매일 여러분들이 디톡스 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좀 공부해 보세요. 오늘 이제 디톡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은 있는데 한의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디톡스를 하려고 하니 일반 병원엔 잘 없고 이제 한방병원에서 디톡스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신 병원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5단계 해독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디톡스를 제대로 하시려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 몸에 해독 작용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어느 부분일까요? 위장일까요? 대장일까요? 간이죠. 자, 하루 종일 간은 해독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독을 잘하게 하려면 해독 효소를 증가시켜 줘야 돼요. 자, 그런데 간이 해독을 잘하기 위해서는 간에서 사용하는 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가 잘 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간 환자들 보면 특별히 이 담즙 분비가 안 되고 이런 분들 효소가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뭐 지라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 효소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췌장암 환자들이 그러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합니다. 효소, 엔자임을 상승시켜주면 간이 해독이 잘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가장 건강한 음식이 비건 채식이라고 알려졌는데 요새는 한 단계 더 높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요리법? 비건 채식보다 더 높은 요리법, 건강을 위해서 로푸드입니다. 로푸드는 패스트의 반대가 아니에요. 패스트푸드의 반대가 로푸드가 아니고 날것에 살아있는 음식, 다시 말하면 엔자임,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음식이 가장 건강한 음식. 그래서 더글라스 그라함 박사가 산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죽은 음식을 먹어서 세포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요새 현대인들이 맥주하고 치킨, 뭐 치맥 이런 거 많이 먹고 뭐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으로 된 정제식품들 많이 먹는데 먹어도 먹어도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해요. 계속적으로 간식을 하려고 해요. 왜 그래요? 세포에 산 음식 대신에
죽은 음식을 넣어주니까 몸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나 이거 가짜 말고 진짜 좀 달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죽은 음식을 줘도 계속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산 음식을 공급해줘야, 다시 말하면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제공할 때 세포가 드디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 선생님이 오셔서, 아, 옛날에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팠는데 이상하게 요새 과일만 먹고 또 채소만 먹는데도 배가 안 고프다 그러시잖아요. 체중은 적당히 빠지면서 독소는 빠졌는데 몸은 오히려 기능이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6개인가 8개인가 줄으셨어요.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배가 안 고프더라. 왜 그래요? 산 음식을 먹이니까. 산 음식을 먹으니까 세포가 이제 더 이상 불량식품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공식이 있습니다. Detoxification Pathways in the Liver. 간 해독의 경로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도포에서 보면, 자, 여기 독소가 있는데, 독소가 fat soluble, 지방에 녹는 지용성 독소들입니다. 대부분의 독소는 지용성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최종 대사산물인 것들, 지용성 대사산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드럭, 약물, 마약이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아파도 뭐 해열제 드시고 진통제 드시고 하는데, 이런 약물들이 바로 지용성 독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알코올들, 술 이런 것들, 뭐 와인 이런 종류들 독소들, 그다음에 이제 오염물질들, 각종 오염물질들, 그리고 살충제들, PCB, PCBS, 아까 같은 그런 살충제들,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들. 식품 첨가물 상당히 많죠. 또 정제, 훈제 식품에 상당히 많은 이런 지용성 독소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배설물로 처리되어서 해독이 되는지의 과정에 스텝 1 계단과 스텝 2 계단이 있는데, 스텝 1에서 어떤 요소가 해독을 시켜주냐면, 여기 보니까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B군. 여러분은 비타민 C군만 굉장히 중요하시죠? 중요한지 아셨죠? 항암하시는 분들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비타민C 메가도수 요법이나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같이 처방해서 면역주사 요법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해독하는데 비타민C 못지않게 중요하고, 또 항암 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 B군이고 B 콤플렉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 콤플렉스 제가 여러분들 딱 이렇게 검사할 때 보면, 비타민 B군이 모자라시는 분들을 보면 뼈 밀도가 다 떨어지고, 오스테오칼신이나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 같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소 자체가 안 나와요. 근데 이게요, 공식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이 모자라는 분들은 뼈도 약하지만 뭐도 약하냐면 뇌 기능도 약해요. 그래서 기억력 지수, 정서 지수가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막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비타민 B군이 모자라시는 분들은 뭐가 안 좋다? 뼈 밀도가 떨어지고 뼈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뇌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뇌와 뼈의 음식이나 게다가 해독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국수, B군, 현미와 정제되지 않은 곡류,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이런 씨앗 종류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강력한 항암제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고기도 생선도 끊었는데 흰쌀은 포기 못해요 하시는 분들, 이번 시간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뇌병변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엽산, 폴리거시드, 그다음에 글루타치온, 예, 그다음에 항산화제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간 해독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필수 영양소 가운데 비타민 B군, 엽산, 글루타치온, 각종 항산화제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밀크시슬이 있습니다. 자, 간 해독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제가 신장의 요산 수치가 높거나 또는 단백뇨가 많이 빠져나가는 분들, 그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드십니까? 실리마린이나 리버 디톡스, 간 해독하고 리버 서포트 해독하면서 간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게 바로 밀크시슬, 엉겅퀴, 엉겅퀴에서 추출한 것들. 이 엉겅퀴를 그대로 잎사귀를 말려놓은 게 밀크시슬이죠. 요게 간 해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거나 해독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밀크시슬을 많이 먹잖아요. 요게 간 해독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크시슬이나 실리마린을 드시는 겁니다. 다른 이름이 실리마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간이나 신장을 해독하고, 카로티노이드, 아침마다 당근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비트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해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E나 C가 해독 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영양소이고, 스텝 2 단계로 들어가면 요런 비타민군이나 요런 항산화제 성분만 해독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요런 지용성 독소들을 뭐가 해독하냐면 이제 비타민군들이 해독을 시켜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해독을 더 구체적으로 깊숙이 하는데 필요한 것이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상담할 때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뭐 리놀렌산, 리놀렌산, 베타, 감마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계속 설명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암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 영양소들이 암세포를 물리치려면 정상세포가 힘이 세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독을 할때 정상세포의 먹이와 암세포는 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면서 잠을 재우면서 정상세포에 힘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드셔야 되냐면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군 이런 걸왜 드셔야 되는지, 미량 원소를 왜 드셔야 되는지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레벨이 어떻게 올라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제가 막 논문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지금 제가 계속 보면서 28년째 보다 보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와, 아, 뇌병변 환자들한테는 비타민 B군이 이렇게 흡수가 안 되고 공식이구나. 뼈까지 같이 안 좋아지는구나. 이게 공식으로 저한테 지금 와요, 요새. 그리고 막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지금. 간에도 가는데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암 환자들이 필수 지방산 수치가 올라가고 리놀렌산 이런 균형이 맞아 버리니까 밀양원소 균형이 맞으니까 완전히 인체 내 독소들이 빠지고 있네. 이게 막 공식이 다 와버려요. 공식이 막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제 28년 노하우입니다. 지금 다. 자, 그래서 이제 해독을 하는데, 간 해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바로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가운데 필수 아미노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글루타민이나 글리신이나 타우린이나 시스테인이나 그다음에 그 자연 황성분들, 유기양이 많은 성분들. 그중에 특별히 그 가장 좋은 유기양 성분이 많은 게 어디에 있냐면 마늘이나 그다음에 십자가 채소 셀레늄에 있는 거기서 발견되어지는 유기황 성분들이 간을 해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요. 자, 간 해독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 효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가장 많다고요? 실리마린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나 무종류, 콜라비 그걸 매일매일 드셔주시면 해독과 영양의 밸런스를 그냥 맞춰준다고요. 그래서 왜 하늘마을에서 브로콜리 나오는지 이제 이해하시고 드셔야 돼요. 아우, 지겨워. 오늘도 브로콜리야? 오늘도 콜리플라워야? 오늘도 케일이야? 하지 마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항암약입니다. 음식이 약이 되도록 먹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의식 동원. 그래서 이런 스텝 1, 스텝 2 과정에서 비타민과 각종 무기질과 그리고 각종 천연 탄수화물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과 같은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을 먹었을 때 이제 이 지용성 독소들이 이제 뭘로 나오냐면 수용성으로 해서 이제 독소로 대변이나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어져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독소가 제거되는데 자, 보니까 피부를 통해서 뭘로 나와요? 땀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햇빛 보면서 운동을 하면 가장 좋은 바이타민 D군은 여러분들이 우유를 200잔을 마셔도 하루에 필요한 바이타민 D군 섭취 못합니다. 완전하게 햇빛보다 햇빛을 하루에 40분만 쏘여주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아주 완전한 비타민 D군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땀을 통해서 이런 노폐물 독소들이 해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로가 걸브레더, 당관을 통해서 담즙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창자를 통해서 독소들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통로가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와요. 그래서 해독 과정 중에 지금 독소가 많은 분들은 가끔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요관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독이 많이 되는 때에는 소변이나 땀이나 창자를 통해서 다 대변을 통해서 독소가 다 배출되는 경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도표를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간 해독을 위해서 뭐 드셔야 되겠어요? 예, 십자가 채소를 꼭 먹어야 되겠다는 공식 나오시죠? 그런데 단백질 외에도 황상기가 들어있는 채소들, 마늘과 같은 알리움과 채소, 그리고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가 채소들이 간을 해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나 이런 데에 있는 설포라펜이라고 하는 강력한 효소 물질입니다. 근데 설포라펜을 어떻게 먹어야 흡수가 더잘 되냐면 간이 디톡스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뭐라고요, 여러분? 실리마린도 중요한데 매일 먹는 음식 가운데 뭐가 중요해요? 십자가 채소 가운데 있는 설포라펜이라는 효소인데 이 설포라펜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식물성 유황기가 있는 알리움과 채소, 특별히 마늘이나 파, 그리고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무, 배춧가 식물에 있는 십자가 채소들.
그런데 세상에 알려진 다른 어떤 채소보다 가장 월등하게 솔파라펜을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 누구래요? 브로콜리. 자, 브로콜리가 얼마나 많냐면요. 다른 십자가 채소보다 무려 50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간의 해독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코라판인, 솔포라펜의 전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글루코라판인이 브로콜리에 무려 50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십자가 채소보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암 환자들, 또 간암, 신장암, 그리고 해독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일 브로콜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 자, 그런데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1위가 브로콜리고요. 두 번째가 콜라비입니다. 예, 콜라비 무종류죠. 세 번째가 뭐냐면 콜리플라워. 그래서 로푸드 할 때는 저희가 요리를 익히질 않고 50도 이하에서 가열하기 때문에 가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로푸드로 요리하는 방법들을 이제 책에 많이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건 채식 요리, 그 다음에 로푸드 요리. 예, 그래서 한우마을에 쓰는 천연 양념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로푸드 할 때는 콜리플라워로 밥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로푸드로 드시는 방법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꾸 약한 분들일수록 화식을 드시려고 그래요. 익혀서 드시려고 하는데 매크로바이오틱도 도움이 됩니다. 곡류 종류는 익혀서 드셔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채소와 과일, 여기 지금 계속 생살만 드시다 오셔가지고 지금 담즙 분비가 안 돼가지고 살만 쪽쪽 마르시고 굉장히 고생하신 사모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곡류 종류들은 익혀서 먹어야 되는 건 화식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와 같은 이 음식들은 로푸드로 드셔야 돼요. 살아있는 효소가 살아있는 그대로 드셔야 여러분이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브로콜리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브로콜리는 엄청난 설포라펜을 얻을 수 있는 채소인데, 실제로 설포라펜은 브로콜리를 어떻게 하기 전에는 꼬꼬꼬꼬꼬 씹기 전에는 브로콜리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녹즙 드시는 분들요. 물론 아예 통과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녹즙은 흰쌀 먹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녹즙 하루에 16, 17잔 한두 달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독소가 너무 많은 분들은 도움이 되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식사 대신에 녹즙을 하루에 16잔, 17잔 드시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루에 뭐 두서 전까지는 괜찮을 수 있으나, 그러나 녹즙만 위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드시는 거는 저는 조금 주의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녹즙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음식을 설포라펜은 어떻게 드실 때 꿀떡꿀떡 삼켜야, 아니면 즙으로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꼭꼭꼭꼭 씹어서 저작 활동을 해야 이 흡수가 잘 되는데, 특별히 이제 브로콜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물질이 합해질 때 새로운 물질이 생겨날 수 있는 화학작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브로콜리 안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이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글루코라판인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여러분들이 입안에 넣고 오물오물 꼬꼬꼬꼭 씹어먹기 시작할 때 마이로시나제라는 효소와 글루코라판인이 만나서 강력한 설포라펜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을 해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한두 컷 남았습니다. 음식을 꼬꼬꼬 이제 브로콜리를 꼬꼬꼬꼬 씹어 먹었을 때이 마이로시나제라는 효소와 글루코라판인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설포라판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브로콜리를 씹으면 좀 냄새가 독특해서 싫으시죠? 약간 항암하신 분들은 속이 울렁울렁 돼서 이 브로콜리 냄새를 잘못 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럴 때 그게 바로 설포라판 냄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이 채소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냄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 드실 때 너무 역겨우신 분들은 레몬이나 마늘 또는 드레싱 소스, 견과류로 드레싱 소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드시는데, 분명히 어떻게 해서 먹어라, 십자가 채소는 꼭꼭꼭꼭 씹어 드시라. 녹즙으로 드시는 것보다, 주스로, 즙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꼭꼭꼭꼭 씹어 먹는 게 설포라펜을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 이제 도표 하나만 보면 끝납니다. 자, 브로콜리 섭취 방법에 따른 실험에서 소변에 중금속이나 이 헤비메탈 독소들, 몸에 인체에 있는 독소들을 언제 이 배출을 확실하게 잘해내는가를 봤더니, 브로콜리 순을 그냥 꿀떡꿀떡 삼킨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서 조금 효과가 있어요. 하루가 지나서 조금 효과가 있는데, 씹지 않아도 위가 연동운동을 하면서 설포라펜을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브로콜리 순을 꼭꼭꼭꼭 씹어봤더니,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막 다니면서 꿀떡꿀떡꿀떡 아닙니다, 꼭꼭꼭꼭꼭꼭 씹어드세요, 맨날 잔소리하고 다니죠. 특별히 십자가 채소를 꼭꼭꼭꼭꼭 씹어 먹으면 인체 내에 있는 중금속 독소들이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썩어도 남는 양이 소변으로 몸에 있는 온갖 중금속 독소들이 배출이 됩니다. 자, 오늘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있어요. 몸에 수은, 뭐 납, 카드늄, 뭐 탈렌 이런 중금속이 잘 안 빠져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중금속이 빠져나갈까요? 하고 질문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뭐 수파스를 붙이고 숯을 먹기도 하고 숯찜질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 운동을 하시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여기 보니까 소변으로 가장 중금속이 많이 배출되는 방법이 뭐더라? 브로콜리를 간이 해독을 가장 잘하게 하기 위해서 브로콜리를 꼭꼭꼭꼭 씹어 먹었더니 솔파라펜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마이로시나제와 이 성분이 결합을 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 몸에 있는 중금속들이 쫙쫙쫙쫙 배출이 되더라. 그래서 암 전문가 중에 한 분은 암은 이런 중금속 독소 때문에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금속을 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장기와 기능이 대장폐색에 뚫리면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 브로콜리 순을 꼭꼭꼭꼭 씹어 먹었더니 엄청난 이 중금속이 배출되는 거 오늘 공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서 간이 지용성 모든 독소들을 수용성으로 바꾸면서 온갖 노폐물과 독소들이 배출된다는 거 오늘 배우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매일 독소 먹고 또 빼내고 독소 먹고 아 브로콜리만 먹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기름기 지방을 흡수하는 도마도 먹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 오늘 살짝 한번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도마도 소스 먹고 오늘 또 저기 안 좋은 생선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간 해독하려고 저 브로콜리 좀 꼭꼭 씹어 먹고 병 주고 약 주고 계속 하실 거죠? 안 됩니다. 예예.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독소가 있는 음식을 몸에 들이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 너무 많이 중금속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몸에 해독작용을 도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간 디톡스 프로그램, 신장 디톡스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해독과 영양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저지방 채식 식단을 잘 활용함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췌장암이나 담도암이나 위암이나 이런 소화기 계통의 암에서 빨리빨리 회복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움 되셨습니까?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짧게 소개하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참 이혜인님을 점점 좋아하게 됩니다. 자, 오늘 파킨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뇌에서 도파민, 기쁨 호르몬이 안 나오면 이 기저신경절이 괴사돼서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을 때 기쁘지 않은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감사실조증 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에 대해서 우리도 영적인 파킨슨이 아닌가 좀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하늘마을에서도요, 저도 매일 저를 힐링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부분이 그러시긴 하지만 아침마다 저만 보면 나 어제 여기 아팠어요, 여기 아팠어요 맨날 이러는 분들도 물론 아프니까 그러신 건 당연한데 정말 무진장 아프신데도 저만 보면 우리 선교사님 이거 지나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날마다 저만 보면 그냥 생글생글 웃으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세상에 지금 저 4기에 말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맨날 웃음이 나오실까? 어떻게 저만 보면 저렇게 해피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니실까? 이러는 분들이 여기 이제는 대부분이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모님들을 또 행복하게 하는 해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밤 늦게까지 그냥 이 하늘마을에는요 주방 직원들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 건강 요리가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따뜻해 보세요. 이 이모님들이 저 하우스 가서 농사 졌다가 도대체 직종이 뭔지를 몰라요. 주방 직원인지 뭐 농사 직원인지 몰라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냥 몇 역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기 식구들이 모두가 하늘마을 스태프들이. 제가 얼마 이 지금 우리 가족들이 스태프들이 아니면 제가 일을 같이 못 해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실장님, 거기다 우리 정 선생님, 그리고 우리 연아 이모님, 수견이 이모님, 그리고 이 광욱이 이모님. 우리 엄마 팔이 다 양쪽에 다 인대가 다 끊어져가지고 6개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 딸내미하고 요양원을 이제 28년째 하다 보니까 딸이 왼수야. 예. 그럴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도파민이 막 흘러나옵니다. 쏟아집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면 아름다워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감사하시면, 감사하시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감사하시면, 감사하시면 웃게 됩니다. 웃게 억지로 코미디 보면서 막 요새 웃음 치료가 좋다고 억지 웃음 짜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은혜로 흘러넘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깨달아지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그냥 흘러넘쳐서 예, 늘 감사를 노래로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오늘 하루는요. 우리의 오늘 하루는 어제 그토록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바다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늘마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바라볼 수 있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하늘의 높음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다의 넓음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산의 깊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높이와 넓이와 깊은 사람이 되어서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과일과 채소를 드시면서 영적인 도파민에서 이 도파민이 잘 분비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행복하고 감사해지시네요. 감사합니다.